표준 암호통화 위원회, 그러니까 스탠다드 크립토커런시 커미티, 줄여서 SCC라고 하는 가칭의 조직입니다. 가칭의 조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다음 에피소드 넘어가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는 비트코인의 코인 위원회라든가 이더리움의 이더리움 재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고 여기 주요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일단 그렇죠? 표준 통화를 제작하여 각국 정부의 중앙은행이라고 되겠죠. 중앙은행에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트 API를 작성하는 겁니다. API를 작성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여기에 IRS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IRS 모듈. 네, IRS 모듈은 인터널 레버뉴 서비스, 우리나라로 치면 국세청이죠. 그렇죠? 국세청 모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설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국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국세청을 통화 속에 포함시킨 겁니다. 통화에 통화. 융합이라고 하는 게 적절하겠네요. 융합. 내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하나 사면은 그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부과되는 뭐 소비세가 있다거나 무슨 뭐 부가세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국세청 모듈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국세청 조직이 뭐 필요는 하겠지만은 지금보다는 현재의 다른 형태의 국세청 조직, 세무서나 국세청이 기존에 있는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 것이 되고, 다음 세 번째는 표준 가이드라인, 스탠다드 가이드라인, 크립토 커런시 가이드라인을 제작합니다. 요거는 왜 필요하냐니까 각 국가별로 이 크립토 커런시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 달라져 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한국에서 발행된 크립토 커런시를 일본이나 미국 가서 쓰는 데 있어서 뭐 이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따라서 어떤 국가들 간의 협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정을 coordinated guidelin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유도하고 또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어디 뭐 베트남 가서 물건을 사면 외국인에 대한 어떤 특별세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도록 유도를 하는데 가장 주요한 것 중에 하나가 non discrimination. 이건 뭐냐니까 차별 금지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각국이 발행한 어떤 스탠다드 표준 통화가 다른 국가에서 차별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작성하는 거 기준을 지키는 겁니다. 이 모형은 W3C입니다. 그래서 운영 방식이나 조직 구성 방식은 W3C, World Wide Web Committee죠. 인터넷 웹 표준 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모형입니다. 모형으로 따라서 진행을 할 거고 이렇게 지금 일단 구성을 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 표준 암호통화위원회가 제대로 형태를 갖출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2018년도 하반기 정도. 2018년 하반기 슬립을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